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실이나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검찰 안에선 이미 특정 시설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보도 보시고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과 만났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환 조사 외 방문 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대면 조사 형식을 취하면서 소환과 방문 조사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 출입 통제가 가능해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특정 시설들이 검찰 안에서 이미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 여사의 출석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명품백 제출과 관련해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소통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로부터 명품백 실물을 받아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과 방식을 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동시에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